안녕하세요. 구 개그 여신, 현 트로트 여신, 안세미 씨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때 사랑이 강렬했나 봐. 진짜 사랑을 몰랐었나 봐. 나만 바라본 당신을 보며 바보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. 어떻게 네. 지내셨어요? 저요? 똑같습니다. 그냥 강아지 두 마리와 애기 두 마리 아니 애기. 아, 강아지와 애기요. 네, 강아지 두 마리와 총 네 마리. 총 네 두 마리 두 마리. 네. 아니 두 마리. 잠깐만요. 정신이 잠깐 다물어. 네. 멈춰. 아기 두 명과 네 또 강아지 두 마리. 오 대단하다. 네, 이렇게 하겠다. 네 부쩍 부쩍합니다. 우리 강아지들이죠 뭐. 네 그렇죠. 네. 저도 가끔 개가 되니까요. 네. 말하지 네. 않아. 아니 근데 더 예뻐지지 않았어요?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네.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. 아유, 맞아. 아유 고맙습니다. 목소리, 경연 트로트 경연 나오신 거 아. 팬이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봤었거든요. 아. 너무 고맙습니다. 좋았었어. 아유, 트로트는 제가 이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해서 한 거고 실력이 되니까 도전을 그치. 하지. 가수죠. 아니 그럼 가수지. 뭐 가수가 뭐 국가고시를 봐야 가수입니까? 그래서 앨범도 아, 사실 그래도 네. 이게 대단합니다. 네. 대단하다. 어떻게 그 협회에는 네. 등록이 돼 있나요? 돼 있습니다. 아니 그럼 가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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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연기자 협회 등록돼 있죠. 그럼요. 그럼요. 어. 의사 협회 등록돼 있죠. 우리 다 업자들이야. 그러네. 등록된 사람들이야. 어떻게 말 나온 김에 좀 들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얼마나 잘하는지. 일단 아수라장에 일단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하나를 챙겨오긴 했는데. 네. 혹시 그것은? 아! 제 노래가 제목이 일단 술 한 잔이거든요. 딱이다, 딱, 딱이다. 하겠습니다. 아, 느낌 좋다. 와, 노래방이다, 이거. 노래가 본 것 같아요. 아, 이런 분위기 너무 오랜만이야. 술 한 잔 따라 주세요. 오늘은 꽃이 잘해. 아 근데 술도 주종이 있잖아요. 근데 솔 씨 노래는 딱 들으니까 약간 뭐 선술집이나 막걸리집에서 인생의 고달픈 얘기하면서 맞아요. 목소리가 너무 좋아. 막 컨퍼런스도 좋고. 근데 언제 결혼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경연에 아기 엄마로 네. 나와가지고 둘이야 둘. 아기가 네. 하나도 안 이번에 네. 이번에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이제 둘째가 5개월이고 말투가 6개월 엄마 같지가 않잖아. 6개월이라고요? 아기가 어디 갔어?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? 근데. 아니 말도 안 돼. 아니 어떻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냐고. 아니,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. 몇 달 만에? 저는 1년 넘어서 방송했어요. 정말요? 왜냐면 제가 산후울증 다 오시잖아요. 아기 낳고 나면 항상 일을 빨리빨리 바삐바삐 하다가 아기를 낳고 집에만 있는 게 한 두 달 동안 이제 안 나가고 애기랑만 둘이 있으니까 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우울해지지. 이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저를 이제 지원을 멋있다. 해준 거죠. 저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 형부도 그렇고 전업주부로 딱 선언한 선언은 안 해서 형부는 얘기할 수 없지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예, 예. 아 제가 착각했군요. 예, 예. 아니 뭐 누가 일지? 어떻게 보면 뭐 그쵸? 그쵸? 전업주부죠? 뭐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그렇네요. 근데 남편이 산후울증 때문에 와이프 나가서 일해요 했는데 남편이 산후울증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남편이 나가서 이제 농사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. 아니 근데 도대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출산 후에? 아 관리는 사실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이거 거짓말이었어. 마침 또 담낭에 또 다 돌이쳐가지고 아기 낳은 지 2주도 안 돼서 또 수술을 하러 가가지고 아, 아팠구나. 혼자 또 내 수술하고. 아니 근데 수술하면 보통 또 붓기가 또 남아 있는데. 그러게. 또 아프잖아요. 이게 또 먹는 걸 또 조절을 해야 돼요. 이 담낭이 다그치는데 어떻게? 건강 잘 챙겨야 그럼요. 돼요. 왜냐면 내가 아프면 안 돼. 내가 아프면 안 돼. 엄마는 아프면 안 돼. 맞아요. 한번 이제 더 아프고 나니까
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. 일단 즐겨보자. 술이 너무 재밌어요. 원래 술은 애 낳고 6후에 늘어요. 엄청 늘었어요. 애 재운 다음에. 꼭 그러고 맥주 드시더라고요, 진짜. 애 재운 다음에 보면. 맥주가 뭔가 이 그 어떤 고달픈 거를 싹 쓸어주는 듯한. 그래서 안 먹고 자면 안 될 것 같고. 남편이랑 같이 먹어요? 네. 아 진짜? 남편이랑도 같이 먹고. 그리고 이제 그때 아이들 재우고 나누는 대화가 가장 달콤하고도 맞아. 또 필요하지 않나. 깊이 있는 대화는 항상 진짜 아이들 맞아. 재우고. 아이들 재우고 술 마시면서. 맞아.